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9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뿅뿅. 네. 오늘은 제가 금계국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프루시안 블루, 스카이 블루, 그리고 핑크, 레드, 히터님 화이트, 네, 그리고 요거는 바이올렛, 라이트 그린, 옐로우, 오렌지, 본드시나, 그리고 셀 활성제는 화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그랬듯이 귀지압봉 그릴 때 사용하죠. 네, 그리고 이건 코팅지 밀대, 이렇게 밀대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활용 물감으로, 네, 지금 캔버스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블랙으로 칠해놓고, 네, 재활용 물감으로 그 전에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모양이 아까 말씀드린 금계국 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여유로움. 금계국의 꽃말이죠. 네, 그리고 릴레. 영어로. 네, 릴레.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예쁘게 여유로운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항상 평온한 좋은 에너지로 저와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글로 먼저 여유로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색이 금계국의 노랑입니다. 옐로우. 네, 그래서 옐로우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로움. 네, 꽃이 너무 이뻐서 여유로움. 여유로움 이렇게 쓸까요? 떨어졌다. 여유. 네, 됐습니다. 여유로움. 네, 예쁘게 잘 써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Thank you.